안녕하세요. 한영민입니다. 오늘은 마침표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어로 period라고 하죠. 물론 마침표 사용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문장이 끝났을 때 점을 찍는 거잖아요. 네, 그건 당연한 거고 그 이외에 마침표 사용 중에 약자에다가 찍는 마침표 사용법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외래어나 영어가 많이 들어와서 실생활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사용법이 잘못된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건 좀 고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약자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일 앞에 글자만 따서 대문자로 쓰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점을 찍으면 이제 약자라는 걸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밑에 보시면 네 번째 보시면 The US 보이시죠? The United States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 줄인 말이냐면 The United States를 줄인 말이에요. 근데 이 줄인 말이니까 여기를 줄였으니까 이거를 점으로 바꾸고 States를 줄였으니까 점으로 바꾼 겁니다. 즉 U가 줄인 말이니까 U 다음에 period를 점을 찍고요. 그리고 S 역시 줄인 말이니까 뒤에다가 점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줄인 단어의 앞 글자 한 개를 쓰고 점을 찍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그런데 보면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비영어권 국가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를 볼게요. 여러분 명함에 보면은 밑에 핸드폰 그 번호 적으면서 앞에다가 HP라고 적은 거 보셨을 겁니다. 자, 보세요. HP라는 말은 물론 핸드폰을 줄인 말로 보이는데 핸드폰이라는 말 자체가 콩글리시고요. 거기다가 참 웃긴 것은 H가 핸드의 약자니까 줄임말이니까 점을 찍었어요. 그런데 P도 줄임말이니까 P 뒤에다가도 점을 찍어줘야 되는 겁니다. P 뒤에다 점을 찍어야 돼요. 왜냐면 phone을 줄임말이라고 하니까 그런 거죠. 두 번째 거 볼까요? SES 다 아시죠? 한시대를 풍미했던 그 SES 아실 겁니다. 근데 SES가 사실은 새 멤버의 이름의 약자인 건 아실 겁니다. 요즘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C 유진 슈 아니면 슈하고 C가 바뀌었을 수 있는데요. 바다 유진 슈새 멤버의 약자를 쓴 거예요. 그럼 역시 이것도 다 약자이므로 S 슈점이점 S에다가 점을 찍어야 옳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시대를 역시 또 풍미했던 HOT라는 그룹 아실 겁니다. HOT도 예전에 보면 종종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T 역시 약자이므로 T 뒤에다가도 점을 찍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뭔지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High Five of Teenagers였답니다. High Five of Teenagers. 이름이 아주 창의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말 유명했던 제가 좋아했던 가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룹 이름이니까 그룹 이름을 정하는 것은 본인들이 할 일이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려는 포인트를 말씀드리려는 것뿐이죠. 보시면은 여러분 스타벅스에서 샌드위치 판매하는데 벨트 샌드위치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벨트 샌드위치가 뭐냐면요. 베이컨, 에그, 레터스, 토마토. 이네 가지 재료가 들어갔다고 해서 벨트 샌드위치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이것도 약자이니까 베이컨 점, 에그 점, 레터스 점, 티, 토마토 점을 찍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 학생들이 스타벅스에 가서 이 벨트 샌드위치를 메뉴판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뒤에 메뉴판에 T에 뒤에 점이 없더랍니다. 스타벅스면은 미국 회사이고 우리나라 지점에서 이렇게 사용할 때는 표기를 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점을 찍어줘야 옳은데 말이죠. 그런데 그 학생들이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이 부분을 본사에 얘기를 했답니다.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해서 뒤에 T를 찍어야 한다라고 해서 제가 별도로 써놓은 칼럼까지 첨부를 해서 보내드렸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반영을 해주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홈페이지에 바뀐 걸볼 수가 있었어요. 스타벅스 한국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에 SOS 샌드위치라고 보이시죠? 안 보이시겠구나. SOS 샌드위치에도 보면 S.O.S. 바뀌었고요. 뒤에도 보시면 벨트가 있을 텐데, 네, 여기 밑에 벨트 샌드위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 여기도 T 뒤에 점이 찍혀 있는 걸볼수 있어요. 감사하게도 이 스타벅스에서 그 잘못되었던 표기를 인정하고 다 바꿔주셨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다른 몇몇 제 학생들도 저런 것들을 볼 때마다 말을 해서 고쳐주고 있다고 합니다. 잘못된 사용이니까 저런 것들은 고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밑에 하나만 더 볼게요. WTO 하면 World Trade Organization이죠. 세계무역기구입니다. 이 세계무역기구 역시 World Trade Organization 약자이니까 이 중간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줍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는 있는데요. 대문자화에서 줄여주는 말은 경우에 따라서 아예 점 세 개를 모두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WTO를 아까 저희가 처음에 표기했던 대로 그냥 점 없이 표기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US도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문법학자들은 US를 저렇게 사용할 때는 점을 빼는 것은 형용사 형태로 쓸 때 쓰는 것이라고 하는데 어쨌건 간에 중요한 것은 점을 찍을 이렇게 이런 약자 점을 찍을 때는 반드시 약자에 모두 찍어야 한다. 맨 마지막에 점을 빼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